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윤상집 장관 주재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상집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라는 새로운 통상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재구성된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상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 쌀 관세화 유예 만료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민간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